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띵쉬는 그렇게 납작 엎드려 짱보이한테 사과하고 뭐 별 큰일 없이 시간은 흐릅니다. 이어 1998년이 어느 날 석가장 감옥 앞에는 딱 봐도 근달로 돼 보이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그냥 쫙 서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짱보린 러니앤 화우이와 기타 조직원들이었죠. 그들은 누굴 기다린 걸까요? 이어 감옥문이 열리며 이 사람이 나옵니다. 얘는 1, 2회에 나왔다가 바로 감옥으로 들어가서 5년을 썩은 짱보린이 동생 짱보이였습니다. 짱보이는 이제서야 짱보린이 조직에 가입하게 되죠. 든든한 동생이 조직에 들어오자 짱보린은 오랫동안 계획하여 왔던 광동 진출을 진행합니다. 왜냐면 식구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요 석가장 요 작은 곳에는 더 이상 발전한 기미가 안 보였던 거죠. 짱보린은 동생 짱보이한테 석가장이 비즈니스를 맡기고 자신이 오른팔 왼팔인 라오냥과 허이를 붙여줍니다. 그러고는 다른 몇몇 부하들을 거느리고 광둥으로 갑니다. 그때 다들 광둥으로 가는 바람이 불었나 봅니다. 짱보이는 5년 동안 감옥에서 썩다 나오니 지금의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죠. 짱보린이 부하들이 형님, 형님 하며 따르고 또 물류센터랑 뭐 보호비가 또 짭짤하게 나오니 맨날 그냥 술과 여자에 쩔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방구석에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다홍이었죠. 내가 짱보린은 뭐이여도 너 짱보이 정도야 껌이지. 네 형이 죄값은 너가 치러야겠다. 사실 짱보이는 순다홍이라든가 뭐 말로 둔 사건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이코 순다홍이 생각에는 안 그랬죠. 98년 5월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석가장이 술집들 즐비한 거리에는 북적북적 거립니다. 이때 한 가게에서 짱보이가 왼쪽과 오른쪽 겨드랑이에 각각 하나씩 여자를 껴안고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나옵니다. 이어 그 곁에서 그 길가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창녀는 어? 이거 이 지역이 큰 주먹 짱보린이 동생이 아니에요? 에이 짱보린 오빠는 하루째는 여자 3명은 안고 자야 된다는데 오빠는 어때요? 뭐 이렇게 치근덕거립니다. 오케이 가자! 오늘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짱보이는 여자 3명과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새 눈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순다홍과 그가 고용한 킬러 2명이었죠. 그들은 뒤에서 한 백색 승합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죽이지 말고 딱 그냥 목숨이 간달간달할 정도까지 패자! 이어 어둠컴컴한 골목에 들어서자 그들은 셋 다 복면을 하고 내립니다. 두 명은 시카를 들고 있었고 순다홍은 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이 지지배들 니네 오늘 장사 다 망쳤다. 뒤지기 싫으면 당장 꺼져. 짱보이도 도망쳐보지만 빵 하고 다리에 포를 맞습니다. 이어 킬러 두 명은 시카로 그냥 난도질을 했었고 순다홍은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3분 뒤 순다홍은 두 명을 물러라 하고 짱보이 오른쪽 어깨에 대고 포를 팡팡 하고 두 방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는 119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순다홍이 말대로 그냥 목숨만 그냥 간들간들 붙어있을 정도로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짱보리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그의 성격대로라면 그냥 정말 돌아버리기 직전까지였을 겁니다. 동생이 5년 동안 감옥에서 푹 썩다가 이제 나와서 바깥 구경 좀 하나 했는데 자신 때문에 또 병원에서 썩게 됐으니 참 짱보이 인생도 답답하겠죠. 짱보이는 병원에 왔고 동생이 상태를 봅니다. 짱보이는 혼수 상태였고 허이와 로넨한테 딱 한마디만 합니다. 누구 짓이냐? 허이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워낙 어두운 골목이었고 그때 또 사람도 없었으니 말이죠. 아마도 순다 홍띵쉬 말 얻은 이중 어느 놈이겠죠. 그래? 이 중에 하나다 그 말이지. 그때 짱보린이 얼굴에는 뭔가 결심한 듯 보입니다. 짱보린은 이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 블랙리스트에는 총 8명이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8명은 순다 홍띵쉬 마로돈을 포함한 이제껏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적은 거죠.
어차피 한 명 죽여도 살인자, 여덟 명 죽여도 살인자였으니까요. 다 죽이고 먼 데로 도망가 살자,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의 블랙리스트 중에는 제일 처음 죽일 사람은 마로뚱입니다. 범인일 가능성이 제일 크고 또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죽이고 싶었겠죠. 마로뚱은 감옥에 가서 돈을 많이 풀어서 가석방한 지 얼마 안 됐죠. 짱볼리는 이제부터의 일들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해온 라오니엔, 하오이 이런 형제들은 이 일에 참여시키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에 잡히면 총살이니 말이죠. 짱볼리는 이런 데서 자기 형제들한테 의리가 강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하오이의 소개로 두 킬러를 알게 됩니다. 한 명은 루젠핑이라고 부르는데 드라마에서의 이름은 찐뽀입니다. 다른 한 명은 왕텐펑이며 드라마에서의 이름은 왕따펑입니다. 왕텐펑, 왕따펑, 드라마에서의 이름도 뭐 비슷하게 지었죠. 얘네는 이미 돈 받고 사람을 죽인 전업 킬러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면목을 알게 된 계기도 드라마랑 비슷했대요. 발이 넓은 허위가 소개해주게 된 겁니다. 짱볼리는 이 둘을 얻고 나서 자기 원래 조직을 해체시킵니다. 이제부터의 일은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살인이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랑 연을 끊자. 물류회사나 잘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 이런 겁니다. 이후 킬러드가 짱볼리는 서로 흩어져서 먼저 마로뚱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찾은 지 일주일이 넘도록 마로뚱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띵쉬를 먼저 보게 됩니다. 띵쉬를 보자 또 뚜껑이 열립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띵쉬 때문에 또 띵쉬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였죠. 니놈부터 시작된 일이니 니놈부터 처리해야 내 속이 좀 풀리겠다. 그럼 이때 띵쉬는 어땠을까요? 짱볼린한테 납작 엎드려서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 뭐 끝났겠지 하고 신나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얘도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 찌질하게 빌어서 목숨을 유지했는데 또 자신도 모르게 제1 타겟이 됐으니까 말이죠. 1997년 7월 17일 밤이었습니다. 이미 띵슈의 집 골목에서 살인 상황을 그냥 수십 번 연습한 루젠핑과 왕캠펑은 한 백색 승합차에 앉아있습니다. 짱벌리는 없었죠. 그는 이미 얼굴이 너무 팔려서 다들 알아보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죠. 드디어 띵슈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띵슈는 루젠핑과 왕캠펑 백색 승합차를 지나치게 됩니다. 근데 안에 둘은 반응이 없네요. 이게 웬일이죠? 사실은 그 둘은 띵쉬 얼굴을 모릅니다. 그냥 띵쉬가 그때 스포츠카를 끌고 다녔는데 그 시대에는 몇 대 안 됐죠. 이 골목으로 빨간색 고급 스포츠카가 들어오면 승합차로 그 차를 막고 포를 쏘면 끝이었죠. 그걸 이 작은 골목길에서 수십 번이나 연습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7월 17일쯤에는 띵쉬가 자신이 그 스포츠카를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골목길을 걸어다닌 거였죠. 그렇게 연속 이틀을 그들은 그냥 스치게 되었고 7월 19일이 됩니다. 이날 드디어 띵쉬는 자신이 스포츠카를 찾아옵니다. 스포츠카가 들어오자 루젠핑과 왕텐펑은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스포츠카의 앞길을 막습니다. 띵쉬는 뭔 운전을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항의하러 나왔겠죠. 스포카에서 나오는 띵쉬를 보고 루젠핑과 왕텐펑은 오호라, 요 며칠 맨날 우리 옆을 스치던 네가 띵쉬였어? 이틀 동안 잘도 더 살았겠구나. 방! 방! 하고 두 방을 쏘게 됩니다. 한 방은 가슴에 맞았고 한 방은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는데 드라마보다 현장은 많이 살벌했겠죠. 이렇게 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한 명이 죽게 됨에 따라 짱볼린도 이제는 살인을 저지른 망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의 짱볼리는 띵군이 신세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마약 조직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었겠죠. 짱볼리는 마로뚱을 찾아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 힘으로 찾는 건 매우 불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문 사람 찾는 애들을 부릅니다. 5천 위엔 죽였으니 조용하게 마로뚱 위치는 알아와. 드라마에서는 리리가 사람 찾는 데 썼는데 실제 이런 조직이 많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사람만 찾아주는 조직 말입니다. 얼마 안 지나 마로뚱이 거처를 알아냈는데 이때의 마로뚱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강호를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복수고 뭐고 그냥 다 버리고 불구인 다리를 질질 끄고 노래방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요즘 사귄 애인을 매니저로 쓰고 뭐 맨날 노래방 앞에 쭉 앉아서 햇볕이나 쬐고 장기나 두었다고 합니다. 흑사회를 관뒀다 이거냐? 누구 맘대로? 짱보리는 루젠핑과 왕캠펑 보고 마로 뚜니 생활 패턴을 잘 관찰하라고 시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자, 이제!